여기가 다 저기 제 노래 들으려고 표 사고 표 사서 들어오신 분이면 좋겠어요. 예. 네. 왜 우리가 지금 좌파, 우파, 그 다음에 진보, 보수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진보가 있습니까? 태보는 있는데 진보는 없습니다. 네, 앞으로 진보라고 부르지 마시고 태보입니다. 이미 망한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치는 사람들은 태보입니다. 전 세계가 공산주의하다가 소련도 문 닫았고 중국도 문 닫았습니다. 당만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세습주의죠. 예, 왕조 국가입니다. 이름만 붙여놓은 거죠. 거기에 전부 다 망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만 마치 엄청난 지식이냥 뭔가를 배우냥 행세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아무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나라를 많이 망쳐놨습니다. 어떤 걸 망쳐놨냐면 사법체계를 망쳐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천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기 천국이 됐습니다. 1년에 2018년에 27만 건이던 국내 사기 범죄 건수가 검경 수사 조정 1년 만에 32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기 피해액이 1년에 29조입니다. 29조의 사기 피해는 어느 정도냐?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30년간 번 거의 두 배입니다. 그 피해를 우리 국민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지금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죠. 경찰이 수사합니다. 검찰 수사 안 합니다. 특수한 거 외에는 검찰이 못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예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좀 부실하게 했다 그러면 검찰이 보강 수사라고 요청하잖아요. 지휘하잖아요. 그걸 못 하게 돼 있어요. 경찰이 뭉개고 있어. 사건을 뭉개고 있어. 3개월이 지났는데 조사를 안 해. 그런 건수가 지금 부지깁습니다. 지금 병원만 밀려 있는 게 아니라 경찰도 밀려 있습니다. 지금 사건이. 왜? 예전에는 자기들이 조사 좀 하다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해가지고 올리면은 검찰에서 지시를 내려줬어요. 이거 좀 넣어라, 이거 좀 넣어라, 이거 좀 넣어라. 그렇게 지시를 내려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이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돼. 그거를 이제 수사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그 일선 담당 경찰관들이 무서운 거죠. 공무원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책임지는 거예요. 제대로 교육을 받았습니까? 예? 제대로 교육도 안 받고 그냥 뭉탱이 어느 날 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일선 경찰서에서 이걸 갖다 수사해서 올려다가 만약에 내가 수사가 잘못돼가지고 나보고 처벌받으라고 그러면 이게 되겠냐고. 옛날에는 어때요? 검찰이 올리면 검찰이 또 한 번 더 걸러서 그거를 수사하게 해주니까 경찰도 편해요. 올려. 막 올려서 검찰이 또 통과되면 가는 거니까. 검찰이 책임도 있는 거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경찰이 다 해야 돼요. 이걸 누구 때문에 했는지 아세요? 경찰대학.
뒷자리에 앉아있는 경찰대학 사람만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요, 권력이 세졌으니까 부탁할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뒷중무연이가 두둑해지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자기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을, 경찰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일선 경찰 순경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무궁화 두 개 달면 졸업이에요. 아부 잘하는 사람이 네 개 달은 겁니다. 총경되는 겁니다. 아부를 경찰선에서 정말 잘한다, 이런 사람 총경 달아요. 라인 잘 탄 사람, 옛날에 유동규처럼. 예. 그런데 정말 수사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승진도 못해요. 왜? 위에 잘 보일지도 모르고 수사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무궁화 두 개, 잘 달아야 세 개 달고 졸업합니다. 정년 퇴직하는 거예요. 직급 정년제가 또 있어가지고, 예, 또 올라가다 보면은 또 빨리 나가야 돼. 윗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치안감부터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경대 출신들. 근데 경대가 왜 그런 특혜를 누려야 됩니까? 요즘에 일선 경찰들 대학 안 나온 사람 없어요. 다 나왔어요. 어쩜 경찰들이 오히려 박사도 있어요. 석사도 있고. 그런데 경찰대 하나 나왔다고? 차라리 우리나라는 경대를 없애야 됩니다. 경찰대학을 없애서 모두 순경부터 출발하되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1년 정도 교육을 받게. 군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소령으로 올라가면 1년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예, 영관급 장교로서 교육을 받듯이. 우리나라 경찰들도 경찰대학이 뭐를 해야 되냐면 그냥 받아서 무궁화 하나로부터 출발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출발하다가 이제 무궁화 하나 올라가면 1년 정도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예,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동으로, 이제 큰 말동으로 이제 옮겨가면 또 1년 교육을 받고, 이런 교육기관이 되어서 경찰이 우수한 경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기관이 돼야 되는 거지, 모두 공평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경찰들 공평하지도 않고 교육도 안 되고 있고 승진은 적체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개혁부터도 안 해놓고 무조건 검수 완박부터 해버리니 이게 소화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기 범죄, 마약 범죄, 마약의 6배가 늘어났습니다. 대검 중수부에 있던 마약과를 갖다가 없애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수사 공조가 안 돼요. 사기 범죄, 이게 어느 나라에서 하느냐면 요즘에 사기 범죄가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합니다. 그죠? 나 좀 전에 전화가 문자 갔다 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 KB 국민카드로 79만 원이 결제됐대. 해외에서. 저 신용불량자예요. 감옥 갔다 왔더니 신용불량이 돼 있어요. 신용불량이.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거저거 뭐 이제 벌금 내야 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지금 빚만 무지하게 많은데 제가 무슨 카드가 있겠어요? 신용카드도 없는데 제 신용 KB카드로 해외에서 발송된 건데 해외에서 제가 79만 원을 써가지고 결제가 됐다는 거야. 카드도 없는데 무슨 결제가 돼? 그걸로 잘못해서 이거 나 결제 안 했는데 그러고 뚝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이 여러분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범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거를 멍하니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국가입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누구냐면 문재인입니다.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방 문제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이 시간에도 여기에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전쟁 났으면 여러분들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평균요 30년 만에 한 번씩 전쟁이 나야 되는데 지금 70년을 갖다가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해이해져가. 30년 만에 한 번씩 전쟁이 났거든요. 우리나라 평균 역사를 보면. 그런데 한 70년쯤 가니까 시대 감각이 없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트럼프 들어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면 무슨 일부터 벌어질 것 같아요? 돈 내라. 청구서부터 날릴 겁니다. 그러면 좌파들 그러겠죠. 대통령이 그거라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미군 철수할게. 그 다음에 핵을 맞든지 전쟁이 나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는 갈게. 니들 가려면 우리 갈게. 자 가자. 이렇게 나가요. 자 그러면 좌파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재명 뭐라고 그랬어요? 좋다고 그러겠죠. 그죠? 전쟁 나면 우리 국민이 한 명이라도 죽으면 그로 인해서 그 좌파들 책임질 겁니까? 책임 절대 안 질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딴 소리 하는 놈들을 잡아다가 죽여야 됩니다. 전쟁 나고 이재명 보세요. 자기가 했든지 전부 다 부인하죠. 내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전쟁이 나고 그 사람들은 남 탓할 겁니다. 미군 철수가 돼서 실제로 미군이 지금 이 땅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뭘로 지킬 겁니까? 핵 있습니까?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핵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우크라이나에 핵이 있었으면 전쟁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현실 감각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형 감각을 잃으면 넘어지듯이 현실 감각이 잃으면 망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반역을 하는 반역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진영 몇 년 때리고 맙니다. 기껏해야 증거가 다 나와도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던 이석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반역자들은 처단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의 반역자들은 바로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자, 문재인이 그것만 망쳐놨겠습니까? 우리나라 군 예전에 30개월이었죠? 18개월로 바꿔놨어요. 그죠? 애들도 없어요. 그죠? 점점 지금 초등학교가 아예 한 명을 못 받아요. 그런 초등학교가 대구에서도 나왔어요. 도심에서도. 시골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도심에서도 초등학생 한 명이 안 들어오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월수를 예를 들어서 36개월 하던 거를 18개월로 줄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명이 한 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군인 두 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으로 줄어드는 거라고요. 그리고 36개월 군에 있는 사람하고 18개월에 군에 있는 사람하고 숙련도가 같겠습니까? 절대 그거를 사람들이 위하는 척하고 선심 쓰듯이 할 일이 아닌 겁니다. 국가 방위에 걸린 문제입니다. 자기가 선심 쓰듯이 그래 군대 가면 힘들지 18개월 해줄게 이게 할 일입니까?
이게 바로 국가 반역입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 36개월 힘들다고 생각하면 18개월을 해주고 싶죠? 그러면 18개월은 국가에 봉사해라. 나머지 18개월을 더하면 국가가 보상해줄게 해서 18개월 더한 사람들, 군인들한테 어떻게 해줘요? 예, 혜택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받을래? 아니면 18개월 그냥 국가 의무 안 주고 끝낼래? 라고 선택을 하게 해도 충분할 수 있는데 국가의 돈은 더 들어가고 월급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은 줄어들어. 군 문제가, 군에 지금 사람이 없죠. 그래서 사단이 해체가 되고 부대가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나라에 지금 군, 아니 경찰, 검찰은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5년간의 문재인 정부가 한 짓입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좀 하시고요. 네.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계속 정권을 주시겠습니까? 이재명이 당선되면요, 제가 분명히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당선되는 게 아니라 당선 안 되더라도 지금 이재명은 100석이든 70석이든 상관없어요. 민주당이 망해도 상관없어요. 왜? 자기를 살려줄 측근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성공하든 실패하든이 아니라 내가 이 민주당이 이번에 참패를 하더라도 나를 몰아내지 않을 세력으로 채운 겁니다. 그 세력 안에는 모두 채운 줄 아세요? NL 좌파들, 이석기 같은 사람들로 채워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왜 채워놨을까요? 이재명이 그냥 자리를 줄까요? 이재명이 정말 위험하면요, 북한에다 연락해서 대포라도 쏘라고 그럴 인간입니다. 이재명이 자꾸 대포 쏘면 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재명이? 윤 정권이 잘못해가지고 저랬다고 그럴 거예요. 그짓 하려고 분명히 획책할 수 있습니다. 감옥 가기 생기면 그 짓도 반드시 합니다. 나만 살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시기에 이런 위험한 인물들, 그 다음에 위험한 정파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정신 바짝 차려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빨리 마치라고 그래갖고 노래 하나 불러드리는데 못 불러드리고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니, 예상대로는 뭐 노래를 한 곡 들을까 하다가 지금 제 밖에 지금 비가 와요. 그래서 밖에서 지금 이 시청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시간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동규 우리 후보의 노래를 너무 자주 들으면 쌈마이가 돼. 앞으로 여러분들 노래 들려면 10만 원씩 내고 노래해요. 근데 그 말에는 제가 좀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노래를 자꾸 부르면 쌈마이가 되는 게 아니라 제 노래를 자꾸 부르면 자꾸 더 듣고 싶어지게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이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찬송가 40장 내가 이거 절로 가세요. 예. 자. 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 아름답죠?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같이 살아야 됩니다. 매일 내일 걱정하다가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오늘 천국으로, 그 다음에 여기 나가면서 비 오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구나. 아름답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맞는 찬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아파지는 내 삶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